네, 반갑습니다. 중소기업 연구원 황영진입니다. 예, 앞에 이제 발제자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뭐 중소기업은 뭐 굉장히 뭐 지금 빈 일자리, 그다음에 미충원 인원, 네, 대부분의 일자리들이 지금 중소기업에서 지금 발생을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뭐 청년의 뭐 실업률이나 실업률은 굉장히 높고 청년의 고용률은 굉장히 낮고요. 그다음에 국제적으로 비교해 보더라도 우리나라 청년의 고용률은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예, 그래서 제가 이거 한번 이제 일반적으로 청년 구직자들이 아니면 이제 네티즌들이 국민들이겠죠? 국민들이 중소기업에 대해서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지 관련 이제 연관 특정 단어를 넣으면 이제 관련 연관 검색어가 뜨는 그 사이트에 한번 중소기업이라는 단어로 한번 넣어봤더니요.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이제 감성 연관어들이 많이 뜹니다. 여기 파란색으로 나타나고 있는 단어들이 사실은 긍정적인데요. 여기 보면 그 긍정적인 것도 도움, 적극적입니다. 이게 아직까지 AI가 이렇게 완전히 고도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이 사실 이제 도움이나 적극적인 것도 중소기업이랑 결합이 되면 부정적인 아마 그런 이미지라고 생각이 듭니다. 반면 대기업으로 검색을 해보면 다 긍정적이거나 그런 중립적인 그런 이미지로 결과가 나타났고요. 과연 중소기업이 뭐길래 저렇게 국민들은 네티즌들은 중소기업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을 하고 있는지? 이건 앞에서 이제 홍정희 국장님 또 설명해 주셨던 건데요. 뭐 중소기업은 이제 그 중소기업 기본법, 헌법 123조에 국가가 중소기업을 보육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고, 이제 그 헌법의 규정에 근거해서 이제 중소기업 기본법이 있는데요. 중소기업 기본법 제2조 보면 이제 중소기업에 대한 기준이 있습니다. 이전에는 이제 근로자 수로만 이제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갖다가 구분했는데요. 지금 이제 그러다 보니까 부작용들이 생겨서 지금은 이제 2016년부터는 매출액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업종별로 다 다른 매출액 기준으로 중소기업의 기준을 나누고 있는데, 뭐 제조업이면 한 1,500억 이하면 매출액이 1,500억 이하면 이제 중소기업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요. 1,500억 이상이면 이제 중견기업이나 대기업으로 이렇게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 아까 앞에 더 발제자분들이 다 말씀해 주셨던 건데요. 뭐 이게 통계에 따라 조금 다 다른데, 근데 일반적으로는 아까 뭐 홍준희 국장님 9983이다 지금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래도 이제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9988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홍해 선생님이 99세까지 팔팔하게 살아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중소기업이 이제 아까 저기 대표님 또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체 사업체의 99%, 그다음 전체 종사자의 88%가 이제 중소기업 종사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거는 우리의 뭐 부모님 아니면 형제들 아니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대부분 다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는 건데요. 중소기업에서 근무를 하면서 중소기업 때문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제 중소기업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데, 우리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여전히 굉장히 앞에 보셨던 것처럼 부정적으로만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또 중소기업은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이라고도 불리고 있고 스타트업이라고 불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아까 고남이 멘토님이 지금 다니고 있는 사회적 기업도 중소기업에 속하고요. 그다음에 요즘에 이제 청년들한테 굉장히 인기가 있는 뭐 소셜 벤처 같은 경우도 중소기업입니다. 이렇게 같은 대상인데도 사실은 중소기업이 굉장히 다른 이름으로 불리고 있습니다. 근데 똑같은 사이트에 스타트업이나 벤처 기업이나 소셜 벤처나 사회적 기업이다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면 부정적인 이미지보다는 굉장히 긍정적인 견해가 긍정적인 그런 이미지로 이렇게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년들을 대상으로 올해 초에 청년 대단에서 이제 취업하고 싶은 곳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그럼 보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할 의사는 조금 낮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이건 사실 모집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크게 달라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떤 청년들 한 2천 명을 대상으로 했지만 뭐 하여튼 이런 결과가 나왔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중소기업에 취업을 해야 된다면 중소기업으로 취업할 의향이 있냐 그랬더니 한56% 정도는 그래도 취업하겠다. 반면에 한 42.8% 정도는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해서 여전히 조금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은 좀 기피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게 왜 그럼 중소기업 취업을 기피하냐 그랬더니 이제 중소기업이 복리후생 제도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에 비해서 좋지 않다. 그다음에 발전 가능성, 회사의 발전 가능성, 즉 발전 가능성이 낮기 때문이다. 그다음 급여 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걔네 발전 가능성이 없다. 이런 또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 이거는 2020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청년들만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10년 전에도 똑같이 이제 이건 한국 상공회의소에서 조사를 했던데요. 10년 전, 지금 이제 그러면 한 30, 40대 이제 될 텐데요. 30대 후반, 40대 정도 초반에 되는
이제 분들인데 이분들도 여전히 이제 중소기업으로 취업을 기피했고 비슷한 이유 때문입니다. 임금이나 복지 수준이 낮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고용이 불안정하고 그다음에 뭐 사회적인 어떤 인식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고요. 이거는 뭐 2012년이지만 2002년으로 가도 아마 비슷한 월드컵으로 이렇게 온 나라가 열광의 도가니 빠져 있을 때도 아마 비슷한 결과가 나왔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조금 한 가지 달라진 건 아까 고나미 멘토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개해 주신 것처럼 임금에 대한 선호도가 지금 10년 전에 비해서는 조금 낮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에는 임금 때문에 중소기업으로의 취업을 기피하고 대기업이나 공공기업으로 취업을 희망한다라고 말을 했지만 10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임금에 대한 선호도는 조금 낮아졌고 워라벨이나 어떤 워라벨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아놨다라고 이렇게 조금 올라간 것을 갖다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는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제가 2019년도에 연구했던 건데요. 이게 뭐 연구직이나 이제 생산 기능직을 나눠서 설문조사를 해봤는데 주당 근로시간은 이제 연구개발직 같은 경우에는 42시간, 48시간 정도 하면 좋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 그다음에 연봉은 한 3,687만 정도면 괜찮은 일자리라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고요. 그다음에 근로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줄어들면 연봉을 어느 정도 포기할 수 있냐라고 말했더니 뭐한 32만 정도 난 연봉 포기하더라도 1시간 정도 일더 하는 게 좋다. 육체 피로도 같은 경우에는 한 86만 정도 내가 임금 덜 받아도 내 육체 피로도 한개 정도 줄이는 게더 낫다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워라벨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더 올라갔다라고 이렇게 연구 결과를 통해서도 알수 있습니다. 네, 여전히 이제 지금 임금에 대한 선호도는 낮아졌지만 그래도 여전히 이제 대기업으로 조금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으로 취업하고 싶은 이유 중에 한 가지가 이제 대기업에 비해서 중소기업이 임금이 낮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이게 이제 고용노동부에서 제공하고 있는 이 통계를 보더라도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심각한 것으로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렇게 올해는 2019년도에는 조금 줄어들긴 줄었는데요. 이게 조금 이렇게 확대되고 있는 양상이고요. 이거 지금 2011년부까지만 제가 조사를 한 건데 계속 가다 보면 실제로 과거에는 이제 이게 대중소기업 간의 임금 격차가 이렇게 크진 않았습니다. 과거에는 크지 않았다가 IMF 이후에 이렇게 점점 확대되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근데 이 대중소기업 간 임금 격차를 갖다가 이제 언론에서 이렇게 계속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단지 300인 이상, 그다음에 300인 이하 사업체로 해서 구분해서 발표를 하고 있는데요. 홍준희 국장님도 아까 발제에서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은 중소기업에 대한 이제 국민들의 인식을 갖다가 안 좋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제 중소기업이 이제 사업체 기준으로 하면 한 360만 개, 380만 개 정도 되는데 이 많은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업력이 뭐 1년밖에 안 되는 중소기업들, 이제 막 시작한 중소기업들, 그다음에 종사자수가 굉장히 작은 중소기업들 이런 중소기업들이랑 대기업 5천 개 정도도 안 되는 대기업이랑 이렇게 비교를 하다 보니까 중견기업이나 대기업하고 비교를 하다 보니까 평균의 함정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대중소기업 380만 개나 되는 중소기업이랑 몇개 특정한 대기업을 갖다가 비교하니까 임금 격차는 이렇게 실제보다도 더 훨씬 크게 이렇게 이제 통계적인 이제 오류를 갖다가 이제 범하게 되고 이런 것 자체가 중소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인 어떤 이미지를 형성하는데 일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다음에 복지비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기업 복지에 대한 이 이제 젊은 구직자들의 선호도가 높은데 실제로 이제 기업 복지를 가늠할 수 있는 이제 통계는 이제 법정의 복지비용인데요. 이 법정의 복지비용도 사실 300인 이하 사업장이 300인 이상 사업장이 한 43%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제 사업체 규모별로 하면 이렇게 좀 복지 격차가 좀큰 것으로 통계상은 확인할 수 있는데요. 이것도 이제 연구자들이 말하는 거는 사실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이제 대중소기업 간의 복지 격차가 차이가 나는데요. 방금 이제 저기 임미숙 대표님께서 이 리디아의 복지 제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셨고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서 복지 제도를 봤는데요. 굉장히 대기업보다도 월등한 복지 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이제 통계상에서는 복지비용을 굉장히 리디아에서 많이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규모가 작다 보니까 사실 대기업의 1인당 평균 대기업 근로자가 1인당 평균 받는 그런 복지 혜택보다 더 훨씬 양질의 기업 복지 서비스를 받고 있지만 통계상에서는 굉장히 낮은 복지비용 지출로 잡힐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뭐 가령 예를 들면 대기업에서 체육대회를 하기 위해서 아디다스 업체를 말하면 안 되죠. 죄송합니다. 어떤 이제 전문 스포츠 브랜드에 이제
체육복을 갖다가 이제 단체 구매를 하면 대기업 같은 경우 10만 불에 구매를 하니까 시장가가 10만 원이면 협상력이기 때문에 3만 원에 구입을 할 수 있지만 이데아 같이 저렇게 46명 정도 되는 50명이 안 되는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에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이제 그런 이제 규모의 경제 때문에 이제 조금 통계적으로 중소기업의 복지 비용이 대기업에 비해서 훨씬 작게 이렇게 나타나는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과연 이게 중소기업들이 다 대기업에 비해서 임금이나 복지 대도가 좋지 않은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복지 대도가 좋은 뭐 니디아들을 포함해서 이렇게 복지 대도가 좋은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제대로 알려져 있지 않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지금도 아마 지금 KBS에서 지금 방영을 하고 있는데 일주일에 한번 일요일날 3시쯤에 지금 올해는 방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는데요. 이 사장님 미쳤어요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이제 복지제도가 대기업만큼 좋은 회사들을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들 중에서. 근데 이 사장님들이 미치는 이유는 뭐냐면 사장님들이 미치는 이유는 뭐 진짜 본인이 성격 이상해서 미치는 게 아니죠. 아까 이미숙 대표님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기업의 조직 문화를 갖다가 바꿔서 그러니까 중소기업의 일자리를 갖다가 좋은 일자리로 바꿔 나가 보자 하는 그런 어떤 의욕이 이렇게 이제 사장님 미쳤어요라는 이제 표현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이런 기업들이 왜 그러면 굉장히 이제 사장님 미쳤어요라는 소리를 들으면서까지 복지제도를 좋게 하고 임금을 갖다가 많이 주냐면 중소기업이 당면하고 있는 이제 두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중에 한 개가 자금 조달의 난인데 이 자금 조달의 난은 이제 회사가 어느 정도 안정이 되고 비즈니스 모델이 좋으면 돈을 빌려준다는 데가 워낙 많기 때문에 회사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자금 조달의 어려움은 갈수록 줄어드는데 이 인재난, 핵심 인력을 갖다가 이렇게 초빙해야 되는 이런 문제는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중소기업이 대기업이 될 때까지 기업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이 나는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사장님들이 대표님들이 우리 회사를 갖다가 좋은 일자리로 만들고 그다음에 유능한 인재들을 갖다가 이제 초빙을 하기 위해서 모시기 위해서 이제 복지제도를 좋게 만들고 이제 이런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근데 굉장히 좋은 회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직까지 청년 구직자들이 이런 좋은 회사를 갖다가 이렇게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굉장히 작습니다. 흔히들 이 중소기업의 인력 수급의 미스매치를 전문가들은 3개 원인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고 있는데요. 뭐 그게 이제 뭐 보상의 미스매치라든지 안 그러면 뭐 어떤 기술 수준의 미스매치 아니면 정부의 미스매치 이렇게 포함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그중에 오늘 제가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제 이 정부의 미스매치입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중소기업 좋은 중소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청년 구직자들이 어떤 중소기업이 좋은 중소기업인지를 찾을 수 없다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어떤 중소기업이 좋은 중소기업인지를 갖다가 알려면 비용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 비용이 상당히 굉장히 많이 들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 이제 조금 대체 비용이라 이래가지고 이 구직자들이 활용하는 그런 정보는 이제 단지 기업의 브랜드나 아니면 기업 규모의 크기로만 이제 그런 대체 비용을 갖다가 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대기업이면 좋은 직장, 중소기업이면 안 좋은 직장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다는 거고요. 이제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는 이제 이런 정부의 미스매치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제 이렇게 조금 일자리, 좋은 일자리 인증 제도와 관련된 제도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뭐 고용노동부나 안 그러면 뭐 중기부나 아니면 뭐 여가부나 해서 굉장히 많은 이제 좋은 일자리 인증 제도를 운영하고 있고요. 이제 이런 일자리 인증, 좋은 일자리 인증받은 기업들을 이제 3, 4만 개 정도를 추려가지고 이제 중기 중앙위에서 이제 그 일자리 플랫폼을 갖다가 지금 이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겁니다. 처음에 이제 중기중앙에서는 스마트 일자리를 갖다가 작년에는 아마 발표를 해서 이제 청년들이 좋아하는 일자리를 발표를 했던 거고요. 올해는 이제 중소기업 일자리 플랫폼을 통해서 이제 3만 개 이제 우수 중소기업들에 대한 이제 정보를 제공하고 있고 또 중기부뿐만 아니라 고용노동부나 아니면 리디아처럼 리디아도 보니까 이제 일하기 좋은 중소기업으로 작년에 이제 대한상의에서 선정이 됐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대한상의에서도 이제 일하기 좋은 기업 이제 이런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조금 결론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좀 결론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이제 이렇게 매월 발표하는 이제 사업체 규모별 임금이나 복지 수준 아니면 근로 시간 등과 같은 이제 근로 조건이
오히려 이제 좀 중소기업 일자리에 대한 이제 좀 부정적인 편견을 낳을 수도 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에서 이제 보도하는 그런 대중소기업 간의 어떤 격차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좀 신경을 쓰지 않으셔도 된다. 왜냐하면 그거는 이제 평균의 함정일 뿐이고요. 실제로는 대기업만큼 공공기업 기관만큼 이제 좋은 중소기업이 많다는 점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좋은 일자리, 정부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정부나 그럼 관련 단체, 중기중앙위 같이 관련 단체에서 좋은 일자리에 관한 정보를 갖다가 제공을 하고 있는데, 이제 여기 조금 문제가 뭐냐면 좋은 일자리를 갖다가 인정하는 요건이나 선정하는 요건이 아직까지 청년에 조금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게 이제 대부분 이제 재무적 성과를 통해서 좋은 일자리 아니면 지금의 어떤 인증 기준들이 이전에 이제 청년 이제 고용자 중에 청년의 비중이 많거나 그럼 최근에 기업이 성장하면서 이렇게 고용을 많이 한 기업들을 갖다가 좋은 일자리로 이렇게 선정하는 기준을 삼고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청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어떤 복지 수준이나 워라벨이나 아니면 뭐 탄력적 근무제를 운영하고 있는지 조직 문화와 관련된 거는 이 선정 요건에 아직까지 포함이 되지 않기 때문에 좀 좋은 일자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좀 청년들의 눈높이를 좀 감안해서 선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이제 그렇게 이제 청년들의 어떤 수요 선호도를 갖다가 반영한 그런 이제 일자리 인정에 대한 좋은 일자리 인정과 관련된 요건들은 또 기업하시는 분들이 아 우리가 좋은 인재를 갖다가 좋은 청년 인재를 갖다가 뽑기 위해서는 이제 우리가 우리의 일자리를 갖다가 우리 기업의 일자리를 저 기준을 갖다가 목표점을 두고 일자리를 조금 좋은 일자리를 갖고 나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 관계상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요. 나머지 못한 이야기나 못한 이야기는 이제 토론을 다시 종합 토론을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